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교재를 어디를 펼치냐면 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331페이지로 가시면은 331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금융의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들어갈게요. 자, 그럼 331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33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금리가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정하고 변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거는 바뀌어요. 금리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변동 바뀌죠. 그죠? 이 두 가지 이제 보는데 자, 요거 이제 두 가지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은 330페이지로 가시면은 33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주택금융의 관련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요거는 그 대출자 위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대출자. 그러니까 은행이 악구 가는 거예요. 은행. A은행이. 은행에 대한 위험이다. 대출자의 위험을,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자, 채무불이행이다. 위험이다. 자,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했어요? 이행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2번에다가 베붙여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불이행은 대출 실행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감소되면 채무를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감소되고요. 또 담보 가치가 대출 잔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찾았나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이거요. 우리가 아까 이게 참 위험한 건데. 자, 왜 채무불이행 위험이 이제 되냐면 아까 LTV라는 자체가 뭐냐면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인데. 자, 만약에 내가 1억짜리를 70%를 빌렸어요. 그럼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 처음부터 100% 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습니까? 하락되죠. 그럼 얘가 만약에 7천만 원이 되면 100% 되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를 지금 빌렸는데요? 7천인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담보에 대한 그 어떻습니까? 그 저당권 설정된 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되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감소되거나 자,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고보다 그냥입니까? 좀 낮은 수준입니까? 그죠? 그럼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지 유동성 위험은 제가 나중에 뒤에 내용과 이제 후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법적이라는 건 은행이 법이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법적 규제를 대출자한테 할 수 있죠.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는데 법적 위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럼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을 갖고 이제 우리가 따져보겠는데요. 자, 용어 정리예요. 고정이자와 이제 변동이자는 용어 정리를 좀 우리가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 그대로 고정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자가 바뀝니까? 이자율이 고정돼 있습니까? 변동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변동이자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자, 고정이자를 설정하는 이 저자분께서 해놓으신 게 밑 잘 해놓으셨는데 대출 당시 명목이자와 약정이자와 실질이자 예상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당시 명목이자라는 것은 대출 당시 만약에 4%로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이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저당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갑돌이가 받은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정이자라고도 이제 얘기하고요. 약정. 계약한 거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냐면 실질 이자율에다가 그 다음에 실질 이자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해요. 그죠? 그럼 뭐냐면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게 들어보세요.
자, 예상 인플레이션을 요를 더한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지금 4%로 실질적으로 명목을 계약을 했지만은 인플레가 발생 안 돼요. 발생될 수도 있어요. 발생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1%가 발생됐다면 실질적으로 먹는 건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뭐냐면 내가 명목 소득이 4% 올라갔다고 좋아합니까? 인플레를 고려합니까? 그죠? 그럼 내가 몇 퍼센트밖에 못 먹은 거야? 3%밖에 내 임금이 안 올라간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실질이자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앞쪽에 저자분이 해놓으셨던데 명목 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빼요. 그러면 4%에서 1%를 빼면은 그러니까 요건 3%가 됩니까? 3%가 되니까 이게 실질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해놓으셨냐면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324로 가보세요. 324로 가시면 자 오른쪽에 명목이자와 실질이자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명목은 어떻게 돼요? 아까 드러난 거니까 명목은 어떻게 돼요? 계약한 이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이자를 말한다. 이에 비해 실질이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기 때문에 조정한 이자율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갑돌이가 명목적으로 4%가 소득이 올라갔다고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인플레가 1% 올라갔다면 자기가 4%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3%밖에 안 올라간 겁니까? 안 올라간 거죠. 그러면 실질이자는 뭐에서 뭘 빼야 돼요?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를 빼야지만 실질이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은데. 자.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이죠. 그럼 은행은 지금 4%로 계약을 했죠. 그죠? 네. 은행은 4%로 계약한 게 그냥입니까?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걸 예상했습니까? 그러면 그냥에 대해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가 받은 건 3%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그럽니까? 예상 인플레를 더 했습니까? 더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이자라는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이자로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를 빼서 난 3%밖에 안 먹으니 1%만큼 더 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좌측에 보세요. 좌측에 보시면은 약정이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맨 밑에 찾았습니까? 이게 약정이에요. 4%로 약정을 한 거죠. 그래서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으로 결정된 이자율로 그러니까 계약이자율, 표시이자율, 대출이자율, 저당이자율, 명목이자율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자율이라는 것은 대출자나 차입자 무관하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를 시장이자라고 하거든요. 찾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넘기시면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31페이지로 가시면 331로 가시면은 자, 그러면 명목으로 계약됐다는 거는 은행이 그냥입니까? 인플레를 고려했습니까? 고려해서 3% 달라는 거예요? 1%를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지만 자기가 그냥입니까? 인플레를 예상한 겁니까? 예상했으니까 자기는 실질적으로 3%밖에 안 먹는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331페이지 고정이자율의 대출이란 고정금리 대출 계약 당시 약정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똑같죠. 그래서 저당 기간 동안에 고정된 이자율로 적용시켜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시면은 대출 약정 명목이자는 실제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더한다라는 얘기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번에다가 체크를 해보시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대출 시점의 예상보다 높다면 대출 기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 예상해요. 나중에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자, 갈게요. 지금 얼마로 그냥 계약서를 써버렸죠? 4%죠. 그렇죠? 근데 인플레가 반영이 되면 5%로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건 못 고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1%가 됐다는 것은 실제는 1%예요. 2%가 실제예요. 실제죠. 그죠? 그럼 그냥요. 은행이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죠. 제가 이제 좀 분위기 안 좋고는 예상을 했지만 자, 이 4%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대답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자기 실질이자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냥요. 실제가 더 높아졌어요. 높아졌잖아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또 발생됐다는 거죠. 이해 안 나요? 다시 할게요. 지금 몇 퍼센트로 했죠? 그럼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려요. 그렇죠? 근데 예상했어요. 예상치 못한 게 나왔어요. 못한 게 지금 실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다 가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빼니까 자기 이자율이 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죠? 그럼 대출기간은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대출기간은 손해를 보고요. 차입자가 오히려 이득을 보죠. 왜? 차입자한테 전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입자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은행이 처음부터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 더 높습니다. 무슨 이자가 높다? 고정. 왜요? 인플레를 가산을 해야 되니까 더. 맞나요? 그래서 고안한 게 무슨 이자죠? 변동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에서 그냥입니까? 차입자한테 1%를 넘겨야 됩니까? 넘기죠. 그 인플레가 나올 때마다 1%를 가산시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1%를 그냥입니까? 이걸 전가시킵니까? 야, 너 5% 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변동이자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그 위험이 전가되죠? 차입자죠. 그죠? 맞나요? 그럼 차입자가 위험하니까 처음부터 얘한테 이자를 높게 부담하면 안 하겠죠. 그럼 처음에는 그냥요, 고정이 높아요. 고정이 더 높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지금 위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명목에 대한 4%가 바뀌었나요? 이 4% 계약이자는 고정돼 있나요? 근데 시장의 금리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요즘 근데 왜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서 시장 이자가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2%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합니다. 무슨 상환한다? 만기까지 안 가려고 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시장 이자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차입자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겠어요? 조기 상환해요. 조기 상환해서 만기 전에 변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하게끔 되죠. 그러면 은행이 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페널티를 가해요. 그죠? 그래도 조기 상환 해버리면 은행이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이 대출자가 안고 가는 것을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조기 상환 위험이 왜 위험하냐면 얘는 그냥입니까? 이제 상환을 합니까? 그럼 이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이걸 갈아타려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염리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장 상황이 만약에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럼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갑돌이가 빌린 것보다 밖에 있는 시장 이자가 만약에 뭐 7%다. 그러면 그냥요, 현상 유지하겠어요.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조기 상환해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또 은행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할 것이냐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꼬시려니까 잔고를 할인시킨다고 막 꼬시거든요. 그죠? 그래도 안 들으면 은행이 그 장도 시장 이자에 대한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이자가 높아졌는데 못 받으니까 금리 위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럼 고정은 그냥입니까? 인플레에 대한 거를 대출자가 안고 가야 됩니까? 대출자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럼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자기가 차입자 전가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무슨 이자다? 변동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들어볼게요. 지금 331페이지 보고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3번 시장금리가 대출 약정이자보다 낮아진다면요. 차입자가 불리할 것이다. 넘겨보세요. 그러면 차입자가 그냥요 조기상환을 해요. 그럼 대출기간은 어떻습니까? 차입자의 조기상환 위험이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조기상환 수수료를 또 부과하거나 통상적으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아버려요. 인플레를 가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조기상환을 할 경우 일정기간 차입자한테 벌칙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아까 안 했던 게 331페이지 나와요. 대출자 위험이. 가시면 메뉴에 가시면 따라보세요. 조기상환 위험. 이거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만기 전에 변제를 한다는 거죠. 시장금리가 하락하니까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걸 갈아타요. 그럼 시장금리가 높을 때 약정보다 낮을 때 차입자가 기존 금리를 대출의 대부기간 만기 전에 조기상환해버리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러한 조기상환이 발생했을 때 대출자는 이자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자 위험은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조기상환 위험이 고정대출일 때 특히 심각합니다. 그럼 대출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상환 수수료를 부과시킨다 그래요. 조기상환 수수료죠. 이게 굉장히 커요. 조기상환 수수료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많은 게 좀 부담이 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가. 찾았습니까? 그래서 조기상환 수수료. 그렇다고 해서 대출자 이자 위험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조기상환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3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변동이자율 대출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차입자한테 그 위험을 전가시키는 게 그냥이에요? 변동이에요. 그럼 명목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그때그때 인플레를 고려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밑에 박스 보시면 변동금리가 지표금리가 이건 이렇게 안 나오고 다시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좀 고쳐주세요. 지표금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덱스를 번역하신 건데 우리가 대출금리라는 자체는 지표금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기준금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왜 한국은행이 막 기준금리를 높였다 낮췄다 하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기준금리고 거기다 스프레드 가상금리를 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예대 차이를 먹는다 그랬어요. 예대 차이. 그래서 만약에 A은행이 있으면 자 갑돌이가 얘한테 1억을 예치시킵니다. 그냥입니까? 예금금리를 받습니까? 예금금리를 받죠. 아까 예금금리가 높다 그랬어요. 예금금리가 굉장히 낮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즘은 제가 알아봐도 뭐 연 2% 주면 진짜 많이 주거든요. 이거는 뭐 제1금융권이 가장 뭐 VIP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새마을금 같은 데가 2% 주는데. 근데 우리가 담보대출은 어떻게 돼? 이거보다 적게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그냥 갈게요. 1.5입니다. 1.5밖에 안 돼요. 지금은. 뭐 1.9까지도 가는데 1.9라 갑시다. 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대출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을돌이한테 담보대출을 해요. 자 대출금리가 약간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정금리를 받아버렸지만 얘는 4%대가 있었거든요. 그죠? 그럼 예대 차이를 먹어서 얘를 더 받는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 예금금리가 바로 이 기준금리와 관련돼요. 무슨 금리와 관련된다? 그럼 얘는 기준금리보다 무슨 금리를 더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가산의 스프레이드를 제가 차입자 마진을 그 차입자마다 가산금리를 더해버리면다. 그러면 차입자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똑같을까요? 신용에 따라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자 요게 그 예금이자율의 개념이에요. 무슨 이자이다? 예금. 그래서 물론 딱 예금이자라고 볼지는 않지만 예금이자율을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인플레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돼요.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항상 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리는 처음에 실적에 따라서 고정된 거죠. 그래서 바뀌는 것은 기준금리가 바뀌어요. 무슨 금리가 바뀐다? 그럼 기준금리 높으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든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불만인 게 많이 은행에다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예금금리는 바로바로 낮춥니까? 낮추죠. 얘네들이 예금금리를 줘야 되니까. 대답해 보세요. 근데 대출금리를 낮춘다 안 낮춘다? 안 낮춥니다. 아시네.
왜? 가상금리만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더라도 실질적으로 은행의 그런 어떤 갑질에 의해서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 직원도 인정하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상금리는 은행이 조정이 돼요. 지네들 마음대로 스프레드, 여기에 대한 그 마진을 차입자의 연체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장난친다고 뉴스에 한번 나왔거든요. 이해갔나요? 그럼 바뀌는 거는 가산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뀐 거죠. 그죠? 어? 아시겠죠? 가산은 미리 정해놓고 이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른쪽 보시면은 CD가 뭐냐면, 따보세요. 양도성 예금 증서. 찾으셨습니까? 자, 얘는 3개월마다 조정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3개월마다 정도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한 어음 증서예요. 만기가 되면 은행이 예금 증서 소지자한테 액면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자를 주거든요. 이게 바로 따보세요. 예금 이자. 그러니까 예금 이자를 가지고 은행이 자금을 유통한 거죠.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증서가 양도되기도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한글로 코픽스라고 적으세요. 코픽스. 따라해보세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자, 얘는 기간이 길어요. 6개월에서 1년인데, 자, 자금을 조달하려면 그냥입니까? 비용이 나갑니까? 비용이 나가죠. 그래서 이 CD가 이 안에 상품이 일로 들어가거든요. 그죠? 코픽스는 그냥입니까? CD보다 좀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해요. 예금에. 그 예금은행에. 그래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나온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가세요. CD나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는 다 그냥이에요. 기준금리에 들어가요. 기준금리에 들어간다는 것만 머릿속에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읽어보시고. 그럼 자치게 갈게요. 자, 여기 갑니다.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는 이자율 변동위험 전부 혹은 일부를 누구에서 누구로 전가시킨다는 거죠.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구한된 거죠. 찾았습니까?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요. 고정은 그냥 있어요. 명목이 안 바뀌어요.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돼도 이건 안 바뀌어버려요. 근데 변동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이거를 높여버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입니까? 인플레를 고려한 겁니까? 고려해서 누구에서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그 인플레에 반영되는 이자를 전가시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왜? 그때그때 다르니까. 아시겠나요? 종래의 고정이자의 저당 대부에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 부담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CD가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했었죠. 근데 코픽스가 자금조달 비용지수인데 실무적으로는 코픽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CD를 많이 사용한다. 요즘 코픽스를 쓴다. 코픽스를 많이 사용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그럼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그냥입니까? 조정되는 방식입니까? 조정되죠.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기기가 잘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은행은 이제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를 받는다면 저 그때그때 빨리빨리 바뀌는 게 좋죠. 그래서 조정주기를 짧게 할수록 은행이 좋아요. 그죠? 길게 할수록 짧게 할수록. 짧게 할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그럼 변동금리 저당대출에서 금리 위험이 차입자에게 대부분 전가되므로 고정보다는 초기 이자가 높아요. 초기 이자가 낮아요. 낮죠. 아까 제가 초기 이자는 누가 높다고 했죠? 고정이 높죠. 왜? 은행이 얘는 안고 가니까. 아시겠나요? 근데 변동은 누가 안고 가는 거죠? 차입자. 그럼 은행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 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얘는 낮게 받아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아니, 상식이에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변동은 그냥요. 내가 위험해요. 위험하죠. 차입자가. 맞아요? 그럼 고정보다 높게 한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 나 이씨, 왜? 그죠? 근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는 그걸 네가 나한테 가산시키기면 시켜라. 나는 그냥 낮은 게 좋겠다. 그러면 이걸 가는 거고, 처음부터 그냥 높더라도 고정은 그냥입니까? 못 바뀝니까? 못 바뀌니까 난 인플레에 대한 걸 내가 나한테 너 전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정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요. 은행이 위험해요. 그죠? 그럼 위험할수록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고 하는 거고 얘는 좀 낮게 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거의 완벽하게 끝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게 4번에다 별표쳐 보시는데. 자. 자,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자, 분양가를 상한시킨다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저임금제는 최저는 하한제는 뭐냐면 이 밑으로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건 최고가격제거든요. 이 뜻이 뭘까요? 그냥입니까? 못 올리는 겁니까? 못 올려. 상한을 설정한다는 건 그 일을 못 올게 받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따가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자, 고정이 높고요. 변동이 낮아요. 차입자가 위험하거든요. 그죠? 만약에 변동이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요. 그냥입니까? 얘가 챔버링 가능성이 커집니까? 커지죠. 변동이자가. 그럼 차입자는 변동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그죠? 그럼 차입자가 위험하면 가계부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냥이요. 국가가 나서야 돼요. 나서서 은행한테 상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 받지 몰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금리 상한. 찾았습니까? 그럼 금리 상한은 그냥이요.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어요? 상한제, 상한제? 자, 이건 그냥이요. 저소득층들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럼 가격을 올리라는 거예요. 내려서. 내려서 못 올리게 받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건 하한입니까? 상한입니까? 밑으로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위로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자를 위한 걸까요? 차입자를 위한 걸까요? 차입자를 위한 거죠. 여러분들 화이팅. 누굴 위한 거라고요? 차입자, 차입자. 지금 보고는 있어요? 금리 상한을 설정했다는 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차입자. 못 올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상한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입자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변동 운동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론 은행도 도산되면은 기업이 도산돼요.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가계 대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너 이씨 마음대로 막 너 막 10% 막 있다고 해서 막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요. 상한선을 설정해요. 올려요? 못 올려? 누굴 위한 거예요? 차입자를 위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채무불이행이 어딨냐면 330페이지 가볼게요. 330페이지를 가시면은 아까 여러분들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자, 맨 밑에 갑니다. 3번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 위험의 정도는 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리가 급등하고 금리 조정기가 짧을수록 커진다는 얘기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이 채무불이행을 차입자가 더 안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본다면은 들어보세요. 자, 고정은 바뀌어요. 고정은 안 바뀌어요. 그럼 명목이 바뀝니까? 명목은 계약이자가 고정돼 있습니까? 고정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이자를 더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 실질이자만 더 해야 돼요? 예상도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고 위험하는 조기 상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증률을 더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보다 고정이 이자가 높다라는 얘기죠. 맞나요? 자, 고정금리는 대출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그냥요 차입자가 조기상환해버려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대출자가 위험합니까? 조기상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반대로 자 조기상환할까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럼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아까 같이 요게 이 인플레가 올라갔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초기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안한 게 그냥이요. 변동이에요. 변동은 누구한테 그 위험을 전가시키려는 거죠? 차입자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요. 인플레에 따라서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죠. 기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CD는 3개월 내는 6개월마다 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뀌는 거는 가산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산은 그냥입니까? 처음부터 고정이 됩니까? 고정이 돼서 차입자 연체시책 따라서 처음에 잡아놓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걸 적게 잡아요? 많이 잡아요? 처음부터 많이 잡으니까 이제 조정 자체가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가 장난을 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바뀌는 건 가산이 바뀝니까? 기준이 바뀝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산이 바뀌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얘는 3개월마다 바뀌고 얘가 6개월마다 바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은 빨리 바뀌어야 되잖아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전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차입자가 그냥입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그죠? 그래서
자, 분양가 상한제처럼 그냥입니까? 상한을 설정합니까? 그러면 그 이상 올려받을 수 없죠. 누굴 위한 거죠? 차입자를 위한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는 출제하는데 한 별표 두 개 정도 상당히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별표 두 개짜리고, 그러면 시험 문제 좀 염두에 추천해 드리는 건 밑에 가시면은 오른쪽에 하단에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의 원금 균등 방식이 있죠. 그죠? 요거 추천할게요. 별표 세 개 치세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 시험에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갑돌이가 A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요. 자, 그래서 1억짜리 1억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상환을 하는데 10년 기간이 전체 기간이냐면, 자, 거치 기간이라는 걸 더해요. 무슨 기간이다? 그럼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납부하라는 겁니다. 뭐만? 이자만. 그래서 우리가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는 것은 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를 하라는 거예요. 뭐만 납부한다?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원금도 같이 갚아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자만 내라 그래요. 원금도 같이 내라 그래요. 그 상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이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원금만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죠? 그 상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을 균등하게 내는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다음에 세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공통적인 게 원금만 내요, 이자도 내요. 같이 내는데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이자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들어보세요. 그럼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건요. 자, 얘는요. 원금을 만기에 갖고 이자만 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좋은 게 아닌 게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중간에 상환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럼 이자를 더 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더 나중에 가서는 더 갚아야 할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만약에 1억에 연 10%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자, 원금 균등이라는 것은, 자, 1억에 만약에 10년 상환이다. 10년 상환이고 연 10%라는 것은, 자, 10년이면 1,0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해요. 얼마씩 상환한다? 그러면 원금이, 들어보세요. 1년에 1,000만 원. 그럼 2년에 1,000만 원이면, 자,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자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무슨 금액에 적용시킨다?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처음에 이자를 처음에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억에 10%는 1,000만 원까지 내야 되니까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자가. 그런가요? 그러면 갈수록 그냥입니까?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자율이라는 건 상환된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9천만 원에 대한 10%는 9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위험한 거죠. 얘는 상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원금에 대한 것을 다 갚아버리게 되면 거기 이자가 굉장히 많이 물리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이자만 내죠. 그래서 얘네들 4개의 상환 방식이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원금 만기일시 상환부터 보여드릴게요. 원금 만기시 상환은, 자, 페이지 337. 337로 한번 가보세요. 337로 가시면은, 양가로 5번에 원금 만기시 상환이라는 게 있나요? 자, 뭐만 내죠, 얘는? 매월? 이자만 내는 거죠. 그 원금은 만기시 상환하겠다는 거죠. 대출기간 동안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는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원금 상환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원금에서 이자를 많이 부담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좀 더
더 어려운 게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암만 이게 지식이 없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이자만 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좋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원금이 상환됐나요? 안 됐나요? 그럼 상환된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자가 더 많이 뿔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의 안 쓰고 이상한 방식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죠? 서로 불편하니까. 자, 은행은 그냥입니까? 회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회수 위험도 있거든요. 은행. 이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 만기일상은 거의 다 안 써요. 안 쓰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자, 이 체증식은 신혼부부예요. 그럼 젊은 신혼부부는 소득이 많아요? 소득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처음에 못 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내고 점점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만큼 내라는 얘기죠. 그게 체증식이에요. 무슨 식이다? 체증식이고, 원리금을 같이 낼지, 원금을 내고 이자를 냈지, 그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똑같아요. 원금 균등은 됩니까? 원금이 똑같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인데요. 이자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 상환 방식이 거의 시험 문제 90%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다음 시간 가기 전에. 얘는 그냥요. 원금 상환 안 했어요. 언제 상환해요? 만기에. 그런가요? 그럼 얘는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 세 가지를 물어본 거죠. 얘는 그냥요. 거치 기간이 있어요. 그죠? 뭐만 내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요. 다 상환하려고 그래요. 뭐 다 내려고 그래요. 원금과 이자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원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이 같다. 방식 방법이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요건 제가 이 세 가지 방식을 좀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